시킨 내 나쁜 악당을 갖다가 잡는 게 걱정인 것 같습니다. 남쪽의 오래된 폐강 여기로 가봅시다. 아씨, 한 방에 죽을 녀석이 이거 견디고 있어? 아. 오, 이제 세다 확실히. 이제 확실히 세졌어요. 오, 그냥 죽이네. 좋고요. 마을에 숨겨진 아이템 하나 더 있다고요? 그래요? 일단은 내 폐강 먼저 가볼게요. 오, 이거 뭐야? 와, 갓 효과. 오우, 끔찍하군. 이런, 오랜만에 불청객이 왔군. 그런데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니로군. 오, 전에는 가끔씩 여자 불청객이 오곤 했거든. 그게 말이야, 마을에서 잡아오는 여자보다 재미가 쌈쌈하더라고. 역겨운 놈이 말이 많은 편이로군. 에이, 엑셀님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니. 엑셀이라고? 너의 시끄러운 입을 조용하게 해주겠다. 자, 덤벼. 너는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될 거야. 자, 간다. 얍. 와라, 단칼에 죽여줘. 핫. 뭐야, 한 방에 안 죽는데? 한 방에 죽인다며. 오, 야, 이거 재밌다. 오, 잠깐만. 오, 재밌어. 아, 잠깐만. 어, 야, 왜 이렇게 때리는 게 빠르냐.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잠깐만. 올라와봐. 헉! 찌르고. 아, 도망가. 후! 어, 뭐야. 후! 와, 얘네들 오는 거 봐. 저리 가. 온다. 도망가. 오케이, 잡았어. 허! 1대1이다! 후! 아, 뭐 이렇게 피가 많아, 이 자식? 오늘 저녁은 소고기 스테이크라고? 얍! 호호! 호호! 아, 잠깐만! 오, 야, 위험해. 네, 대박TV님 안녕하세요. 코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야. 야, 잠깐. 아, 뚫린다. 일단 아이템 하나 먹어줄게요. 야, 고르지! 너는 이런 물약 없지? 어, 야, 잠깐만, 미안해. 어야. 오, 뭐 하는 거야, 저거? 와, 브레스도 뽑는데? 아, 이거 렉도 걸려가지고, 이거 내 커나기가 더 힘드네. 뭐야, 얘네들 또 생겼어? 아. 아, 이게 왜 안 맞는 거야? 잠깐만. 후! 찔렀어. 아, 난 두 대 남았네. 오케이, 잡았고. 톡! 찌르고. 후! 잠옷들부터 처리를 해주고요. 아, 잠깐만. 미안해. 입니다. 아, 진짜요? 윈도우 95대쯤에. 아, 이거 빤스로 나는 거 보소. 일로와. 오케이, 잡았다. 으아! 엑셀의 도끼를 얻었다. 띠용.
아, 오늘 나이가 좀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 21살입니다. 97년생 21살 풋풋한 청년 와무고요. 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와, 여기 맵이 되게 넓네. 오, 야, 이거 일단 저장 좀 하자. 저장 좀 하고요. 어, 저장이 안 되네. 도망가. 저장 좀 할게요. 네, 이거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 게임. 뭐 렉 걸리는 거 봐, 이거 갓겜인가 봐. 아, 잠깐만. 어, 뭐야, 얘네들 다시 살아나네? 이거 그냥 도망가야겠다. 어,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속도 좀 좀만 올릴게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좀 떨어지네. 근데 게임 자체가 몹이 많으면 렉 걸려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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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별의별 게 다 있네?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이거 스카이림이야? 아, 아, 잠깐만. 아, 진짜요? 네, 코룸이에요. 아, 와, 얘 주인공 몸 진짜 튼튼하다. 활 맞아도 안 죽네. 어, 너무 많은데? 그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오케이, 아이템 얻을 거 다 얻은 거 같아요. 이거 하나 먹어주고. 네, 지금 보면 되게, 네, 뭔가 좀 다르죠? 여기서 뭐 더 얻을 거 없겠지? 나갑시다. 도망가! 아, 도끼 착용한 상태냐고요? 어떻게 끼는 거야? 나무를 벨트 사용한다? 어, 여기 또 뭐야? 레드 포션 액트. 와, 이거 몹들이 너무 많다. 해골들은 죽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나가자. 여기서 뭐 할 건 다 한 것 같은데요. 나갑시다 이제. 미노타우루스 일단 처리했고요. 회복 한번 하고 옵시다. 아, 확실히 세졌어. 여러분들, 저 확실히 세진 거 느껴지죠 지금? 힘든 전투를 해가지고 한번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 화이트 쿠션 눌러주고. 네, 달리기 좀 빠르죠. 너는 강해졌다, 돌격해. 자, 여관 왔으니까 쉬어줍시다. 이제 솔저 잡아볼까요? 아, 돈이 경험치예요? 됐어. 일단 경험치 몇인지 한번 볼게요. 캐릭터. 오.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촌장한테 물어볼까? 야, 촌장 어딨어?
어? 천장 아저씨 사라졌네? 레기어스 동굴은 남쪽에 있다네. 아 그럼 함정이었 줄 알았던 동굴이 바로 레기어스 동굴인가? 뭐야 레기어스 동굴인가? 거기 갔다 온 거잖아 지금. 그니까요 마을은 막 되게 경쾌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나? 내가 아, 아까 안 가본 곳이 있긴 했거든요. 아 네 네 자집 오지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할게요. 까만 절벽 쪽에 길 있었던 것 같다고요? 어디지? 여기서 왼쪽 오른쪽? 아미 아무 사기꾼아 리네스 후반 쉽다더니만 유튜브니 빛도 얻은단다 해서 멘붕하더만. 그래 깼잖아요. 별로 안 어려운 게임이던데. 아이씨 넘어가. 여기 뭐 길이 더 있다고? 여기 없어. 아 여기 말고 윗길이요? 좋게. 사실 리네스 했던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쪽으로 안 가봤어 내가. 제가 이쪽으로 안 가봤어요. 가볼게요. 아. 아 여기다 여기다.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템만 대충 주워주고 도망갑시다. 이거 달리는 속도 봐. 우사인 볼트급이야. 쿠르미 이거 어디서 다음 봤죠? 두개 아저씨가 네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임 대부분은 이제 뭐냐 집에 있는 CD로도 하긴 하지만 네 시청자분들이 추천해주시는 게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보내줘요. 사주시거나 보내줘요. 어 뭐야. 그래가지고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두기 에디션이에요. 두기 에디션. 아 진짜요? 다르다! 나는 호덴이라는 그린일 마을 사람인데 이곳에 죄 없이 잡혀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좀 구해주시오. 그 말이 진실이죠.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꺼내주었다가 당신이 나를 공격한다면. 에? 야 비트 이거 진짜 냉철하네. 네 아 여보시오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내가 보기에 내가 당신이 보기에 내가 어디 당신 해칠 사람 같소? 나는 힘도 없고 늙은 보통 사람일 뿐이오. 맨날 처자가 있대? 좋아 꺼내주지. 그러나 그 대가는 있어야겠지? 그래 네 마누라를 줘!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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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꺼내주기 싫은데? 뭐라고 나쁜 사람 같으니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어. 그래? 어 알았어. 그럼 관두지 뭐. 어 그래 이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주시오. 내가 뭘 들을지 생각해볼 테니. 아 네 안에 달래니까? 어? 내가 이래봬도 우리 마을에서는 한 사람밖에 없는 활 만드는 장인이오. 그리고 지금 여기 내가 만든 활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 나를 꺼내주면 그걸 드리지 어떻소? 아 진작에 얘기를 할 것이지. 알았어. 좋아. 오 네? 야한 게임 아니에요? 어 자유다. 약속한 대로 활은 여기 있어. 오, 그런대로 쓸만해 보이는군. 여보게 젊은이 일단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 고맙게 생각하네. 허나, 충고 하나 하지. 자네 같은 성격으로 아무 일도 못할 걸세!
다큰 어른 놀리기나 하고 이 자식이 똥줄 탔잖아. 세상을 좀더 바른 눈으로 보도록 하게. 이 자식이 이거. 그래 일단 나갑시다 이제. 네 활로 쏴주기 활로 쏴주기자고요. 잠깐만요. 오 야씨 속도 줄여야겠다. 다시 속도 너무 빠르다. 일단 저장 한번 해줄게요. 네 활로 바꿔줍시다. 아유 길인데? 여러분들 활은 쓰지 맙시다. 네 아 코론 3 하는 건 봤는데 원은 처음 본다고요? 그렇군요. 활은 안 쓰는 게 좋은 걸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 아까 이쪽으로 안 와봤죠? 뭐야 여기 없네. 아우 왜 이렇게 많냐 이거. 활은 좀 더 넓은 데서 주도록 합시다. 여기 분명히 진행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닌가? 길 반대편에 아이템 있을 듯. 뭐야 여기 끝인데? 코룸 시리즈는 길을 헤매함. 알겠습니다. 여기 아니야? 이 길은 아니죠. 여기 아까 왔던 길이고 이쪽으로 가야지. 여긴가? 잠깐만. 아 도망가는 거 보소 이거. 어! 여기 뭐 있다! 제목이 자꾸 골룸으로 보이네. 어! 여기는 그건데? 처음 왔던 덴데? 처음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네 몹이 플레이어보다 빠를 때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에는 길 없고 내려갑시다. 여기로 가야 되나? 요 위로? 어? 뭐야 이거? 어? 함정에 의한 데미지? 아, 저 낭떠러지예요, 저거? 뭐야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아이 뭐야 이거. 저 떨어지는 줄 몰랐어요 저쪽에. 여기서 일단 저장. 여기서 일단 올라갑시다. 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마모. 죄송합니다. 올라가. 스켈렉톤들은 경험치 안 주죠. 잡아도 아이 저리 가. 아이씨 길었고 죽겠는데 이러다가. 어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네요. 됐어.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내 물약 하나 먹어주고 세이브 해줍시다.
어 뭐야 여기 세이브 안되네. 여기 보스전인가 보다. 일단 나가서 세이브. 아까 그 낭떠러지의 길 있다고요? 이게 워낙 옛날 게임이어가지고, 네, 무기를 바꿀 수 있는데, 무기를 바꿀 수 있는데, 필살기나 이런 건 아직 쪼렙이어서 그런 건지, 없나봐요. 아직은,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오랜만에 손님이로군! 여기까지 오는데, 혹시 엑셀이라는 미노타우루스를 만나지 못했나? 엑셀? 니가 레기어스인가? 엑셀 그 멍청한 소머리는 내가 이미 해치웠어. 그렇지 않아도 그놈을 벌을 줄까 했는데 내 대신 해치우고 오느라 수고가 많았군. 아 자식 허세보소. 네. 내가 레기어스다. 마침 근래에 마그슬레이어님께 별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이번에 만나뵙게 되면 너를 어떻게 죽였는가에 대해 말씀드려야겠군. 마그슬레이어님은 그런 얘기를 무척 좋아하시지. 아! 그 얘기라면 내가 직접 마그슬레이어님에게 찾아가서 전해지지. 예의를 모르는 놈이군. 너같이 버릇없는 놈은 말로 해결이 안 돼. 내 놈의 비로 예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마. 가 크고! 오, 야, 씨. 시작하자마자 선빵이냐? 우와다우! 야 잠깐만 미안해. 우후! 아 자식 일로 와봐. 어우 피 많은 거 보소.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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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막기도 하네? 야 고르지 이 자식아. 아까 미노타우루스처럼 달려들진 않네요. 얘가 좀 더 쉬운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잘 찔러! 호호! 호호! 와 이거 어떻게 잡아 근데? 네. 네 펜싱이에요 펜싱. 근데 피가 너무 많은데? 무슨? 레벨이 낮은가 아직? 여기 피가 안 달아? 야. 아. 아니 망겜을 하다니 2나 3 하시지. 일단 투하기 전에 원부터 일단 해봐야지. 네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잖아요. 시리즈가 1, 2, 3 있는데 네 막 2나 3부터 하고 1 하면은 네 스토리가 아니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안 주고. 아, 얘 평타모선 길어가지고 잡기 쉽네. 오야 씨. 네, HP가 달아요.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보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레벨이 낮아서 그래요. 레벨업을 1업 더 하고 왔어야 되는데 레벨이 낮아가지고 한세월 때려야겠네 이거. 코름 외전은 턴제예요? 네 진짜 엄청 조금 다네.
아이 짜식. 탱 마마 살려달라는 데스. 오우 야이씨. 오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해. 물량 하나 빨아주고요. 와무가 갓겜인지 만겜인지 판단해준다고요? 와 뭐야 야 미쳤어? 아우씨. 와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이걸? 에? 와 저거 비장의 카드를 숨겨놓고. 와. 아니 이거 피가 너무 안 달아요. 이거 레벨업 좀 해야 될 것 같아. 1원만 더 할게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피가 너무 안 달아. 안 달아도 피가 조금만 잘 달면은 그냥 잡을 텐데 너무 안 달아가지고. 저런 기술이 있을 줄은 몰랐네. 네 그니까요. 도끼를 던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진짜. 네 평소에 저였으면은 껐겠죠. 근데 아무래도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끄면 안 되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끄면은 네. 제가 재미가 없으면 끌 텐데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근데 진짜 재밌네. 잘 만들었어. 나 저런 기술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네 그죠. 끄면 근성이 없는 거야. 레벨업 해서 잡으면 되지 뭐까지. 어 트롤 자식. 녹스에서는 이거 네 피 20밖에 안 되는 허접인데 여기서는 되게 센데. 네 그니까요 여러분들 코룸2나 3는 많이 해보셨을 텐데 1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 궁금증을 제가 해결해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게임들 리네스 아니면 뭐 신검의 전설 그리고 코룸1 툼레이더1 이런 게임들 이런 갓게임들 제가 다 필요했잖아요. 그래 제피도 있었다. 제피2 이런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게임들 이런 게임들 다 제가 깨드리잖아요. 제피2는 진짜 아무도 올린 사람이 없어. 리네스하고 이스트 스페셜도 제대로 클리어한 거 올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제피2까지 다 깼어요. 제피초 완벽하게 깬 거, 네, 영상 있습니다. 아, 그거, 네. 3 나왔으면 진짜 갓게임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손놀이에서 그거 저작권 사가지고 3 만들어줘야 돼. 화이트데이 같은 게임 말고 제피를 만들었어야 돼. 그죠? 제피가 훨씬 재밌어. 화이트데이하고 제피하고 둘 다 해봤는데 제피가 훨씬 재밌어요. 아 제피 누나가 와 몸매가 진짜 장난 아니었죠. 어 거기다 더빙까지 돼 있잖아요 막. 와 제피야 몸은 좀 어떠니? 그러다가 제피가 갑자기 막
애가 죽으려고 하잖아. 그때 그거 성우 연기 하시는 분들 진짜 잘했어요. 소름 돋았잖아 그거. 한번 하고 아 그 도끼 날라오는 거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네, 피할 수 있긴 있더라고요. 유베맨님 안녕하세요. 포름 원 하고 있어요. 포름 원. 근데 지금 레벨이 안 돼가지고 보스방 앞인데 레벨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못 잡고 있어요 보스를. 네 회복 안 해도 돼요. 이거 피 지금 많은 거예요. 피가 적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스방 앞인데 레벨업이 안 돼가지고 보스를 못 잡고 있어요. 네, 풀탄 풀체력이 아니에요. 됐고. 예전에 저 빨간 파워 게이지 빨리 차는 아이템 먹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먹었는지 까먹었어. 아이템 창이 꽉 차서 그런가? 일단 레벨업 좀 하고요. 좀만 더 하면 레벨업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레벨업 할 것 같아요. 지금 레벨업 직전이에요. 그래 이제 200 남았어. 한 5마리? 5-6마리 잡으면 레벨업 할 것 같은데요? 아우님 어제는 어디 방에 계셨나요? 어제요? 어제 내가 뭐 봤지? 기억 안 나요. 어제는 자고 일어나서 안양천만 계속 다녀가지고. 아 그래 허준 방에 한번 있었어요. 어 어떻게 아셨지? 알베르카미니 어떻게 아셨어요? 내 이것은 일투족이 감시당하는 느낌이야. 허준 방에 잠깐 들렀었는데 네. 광명사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네 차마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허준님 혹시 광명사세요? 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 레벨업 했다. 가자. 아 채팅을 봤어요 우연히도. 세이브하고 포같은 사가 엔딩 언제 보나요? 엔딩 봤어요. 포같은 사가 엔딩 봤습니다. 한 새벽 5시 40분인가까지 해가지고 엔딩 봤어요. 자 이번엔 잡아줍시다. 이번에 깬다. 어 얘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요행기사2는 나중에 하려고요. 요행기사2 CD 있습니다 집에. 제가 네 얼굴 성형해놓은 것도 있고요. 요행기사2는 제가 네 커스터마이즈로 애들 모션이랑 얼굴 성형 같은 것 좀 해놨어요. 애들이 용의기사에 나오는 애들이 다 턱돌이잖아요. 턱이 되게 큰데 비정상적으로 턱이 큰데 특히 한호 같은 애들 한호나 하와터 이런 애들 턱이 너무 크잖아요. 턱 좀 깎아줬어요. 양악수술 다 해놨습니다 제가. 마린하고 유니하고 소피아하고 이런 애들 이제 막 짝눈인 거랑 막 네 이런 것들 좀 고쳐놓고 미간 같은 거 이제 좀 네 너무 붙어있는 거 조금 띄워놓고. 제노에이지 CD 찾아봐야 돼요.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그 있는데 CD가 워낙 많아가지고 집에 CD 책장이 따로 있어요. CD 책장 따로 있는데 그것도 꽉 차가지고 그거 말고도 또 따로 네 CD 또 꽂아놓는 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얼추 한 CD만 한 150장 이상 가지고 있을걸요? 그래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어 확실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다 레벨 4대니까.
아까는 피 진짜 안 달았죠? 그래 이거야! 자 이렇게 잡아줍시다. 오야 이제 쓴다 쓴다. 덤벼! 아, 씨. 와 명치 때리는 거 왜 이렇게 세냐? 죽어! 아, 씨. 이거 꼭 내 이소룡이 태극권 아 태극 어 뭐냐 태극검 쓰는 거 같은데 느낌이 아 저만 어 아 왜 이렇게 세 저거 도끼 네. 네, 아, 도끼가 너무 세네.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그니까, 버틸 줄 알았는데 못 버티네요, 저걸. 한 대만 더 맞고 난 다음에 물약 써야겠다 했는데, 와, 그냥 죽어버리네. 도끼가 그냥 때리는 것보다 훨씬 세네요. 도끼 던지는 게. 스킬 없어요. 이 게임. 크롬이 크롬 원에는 스킬이 없대요. 그냥 네 진짜 네 진짜 그냥 평타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나. 야 이번에 이긴다. 이번에 내가 이긴다. 아, 발 아파. 어, 이제 바뀌었다. 패턴 바뀌었어. 최상고 쓰기 시작했죠? 아. 그냥 토하시면 안 돼요. 이게 게임이에요. 네, 게임입니다. 이대로 질 수 없어. 우리 어머니를 죽인 마왕한테 복수를 해야 돼. 아! 아, 발 아파! 와, 이겼어! 아! 후! 아, 좋았다. 네? 아, 잡았네. 좋았어. 이겼어 이겼어. 스몰 실드를 얻었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몰 실드? 스몰 실드 어떻게 끼는 거야? 오오오오 이제 방패도 쓸 수 있어? 와 멋있다. 네 그니까요 이거 깰 때 되게 재밌게 깼는데 네 아,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 재밌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근데 좀 팔이 아프네. 에 보스 다 잡았는데 이제 나가야 되나? 이제 나갑시다. 아이씨 막아볼까? 오 아 이거 방패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이게 방패를 제가 들고 싶을 때 들고 빼고 싶은 게 뺄 때 아니 빼는 게 아니고 야, 키를 누르면은 잠깐 내 방패를 들었다가 내려놓네요.
왼쪽 게이지는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왼쪽 게이지가 뭐예요 도대체?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이제 절벽 쪽으로 가자고요. 절벽? 네,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써야지 패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살짝 미리 써야 돼. 그래야지 딱 쓰고 나서 빠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닌데? 아씨, 여기 아니야. 보자. 이거 두기 아저씨 버전이어가지고 제가 네 매뉴얼이나 이런 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 이 게임 지금 이거 지금 오늘 플레이하기 전까지는 뭔 게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갓게임이라고만 들었습니다. 국산 게임이고 네 액션 게임이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척 기대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어떻게 가야 되지? 몹이 안 밀어주는데? 그냥 떨어지는데? 어떻게 통과하지 여기? 반대편으로 갈 수 있어요? 떨어지는데? 반대쪽 길로 가야 되나? 아닌데? 뭐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야? 잠깐만. 저기가 어떻게 넘어가지? 여기로 갈 수 있나? 갈 수 있는 길 없어요. 아, 강석인가 써야지 숨겨진 길이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 지금 아직 못 들어가는 거네? 네, 박지선님 안녕하세요. 박지선님 안녕하세요. 그냥 내려갑시다, 일단. 그러면은, 일단은 밖으로 나가줄게요. 밖으로 나갑시다. 광석이 광석이 없는데? 무슨 광석을 쓰라는 거야? 광석이 없는데요? 똥겜 전문가 벌처 최번개 와무 PJ입니다. 아닌데요? 신혼맨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참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은 와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참 이 사람 진짜 치과 가야 되는 사람이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스킬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뭐 광석 썼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치과 드릴 때만 더 이상하다고요? 죄송합니다. 뭔 소리예요?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도대체 씨. 후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광석은 상점에서 사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물약 하나 먹어주고. 그럼 마을 가서, 네, 아이템 상점에서 사와줄게요. 가자, 가자. 아무 도대체 아는 게 뭐냐.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게임은, 네, 애초에 뭐 힌트 같은 걸 안 주잖아요. 여기 마을이에요. 여기 마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마을에 왔으니까 자야겠죠? 빡. 아니요, 뒤통수는 네, 상구머리처럼 했어요. 제가 머리가 뜨는 머리여가지고 뒤에 다밀면은 네, 그 뭐야 보슴도치처럼 뜬다고 그래가지고. 아, 요거네, 요거네, 요거 사야 되네. 아, 이거 팔자. 네네, 나와있네요. 보이지 않는 길을 보여준다. 요걸로 갔다 가야되나봐요. 아, 아까 호덴이라는 사람 구했었지. 그 사람이 저 사람이었구나. 성직자. 일단 가가지고 숨겨진 길 찾아줄게요. 아, 그만 때려. 이거 엔딩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최애찬데, 네, 바로 엔딩까지 가는 건 좀, 네. 이거 얼마나 긴지도 몰라요, 제가. 공략이라도 봤으면은, 아, 이게 몇 시간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공략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네, 여기서 써줍시다. 오호! 이거 어디서 다운받아요? 두기 아저씨 내 블로그에 있어요. 뭐야, 여기도 써야돼? 어? 여기 왜 온거죠? 여기 왜 온거예요? 여기 왜 온거죠? 뭐야 이거? 대체 뭐 때문에 있는 장소야? 500골드 그냥 낭비했네? 땅에다 버려버렸네 그냥? 띠용. 내려갑시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단은 마을 가가지고 성당에 가봐야겠죠. 아까 성직자 구해줬으니까 성당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지 않을까요? 설마 그런 것도 안 알려주겠어?
아, 라이머스네. 어? 여기 아닌데? 그러면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봉인 4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푸른 건가? 아, 얘한테 말 걸어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 축하받으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아, 그렇지. 미안하네. 또 다른 봉인의 전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어, 알고는 있지만 불가능하다네. 북서쪽으로 가보면 숲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오래된 사원이 있을 걸세. 바로 그 사원에 칼시드론의 두 번째 봉인을 하고 있는 샤콘이 있을 걸세. 그러나 그 입구는 샤콘의 마력으로 생산된 나무가 길을 막고 있는데 그 나무를 베지 않으면 샤콘의 사원에 들어갈 수가 없네. 어, 그래, 이걸 하면 되겠습니까? 에? 헤? 아, 이것은 엑셀의 도끼가 아닌가? 이거라면 가능하겠습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가능할 것 같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 엑셀의 도끼로 갔다가 내 그 뭐냐 나무를 베야 될 것 같네요. 레기오스 잡아야 주는 거잖아요. 아, 그 미노타우로스 잡아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 북서쪽으로. 세이브하고 갑시다. 알겠습니다. 세이브할게요. 이쪽인 것 같은데? 오, 솔저들 있네. 뭐 어떻게 배라는 거야? 어딜 배라는 거지? 원래 이 게임 자체가 프레임이 좀 떨어지는데 몹이 많아지면 프레임이 떨어지는 그런 게임인가봐요. 썼죠. 그리고 음악이 다시 재생될 때 렉이 조금 걸려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고사양 게임이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구현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긴가? 여기야? 아닌데? 이거 돌로 막혀 있는 덴데? 뭐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잠깐만! 와, 이거 완전 다구이 당해서 죽을 뻔했네? 뭐야 이거. 북서쪽으로 가면 이 템이 왜 없는 거야? 길이 여기는
서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서쪽으로. 어, 여긴가? 여기 아니야. 나무 3개 있던 데서 도끼 쳐야 되는 거 아니냐? 모르겠어요, 일단. 아, 여긴 거 같네, 여긴 거 같네. 오케이, 들어갔다. 도끼 얻었어요, 얻었어요. 자, 물약 빨아줍시다. 일단 여기 동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이템 같은 거 없지? 크롬 뽀로로는 언제 나와요? 뽀로로요? 왜 갑자기 뽀로로 얘기가 나오지? 크롬 뭐냐 코룸이에요, 코룸. 여기로 진행하는 거 맞나? 일단 가봅시다. 어! 여기다! 이 문은 뭐지? 아까 레기어스가 있던 방의 문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럼 이 안에 샤코니? 오씨 뭐야. 샤콘방 열쇠를 획득했대요. 아니었네? 1문만 봤는데 와무한테 또 누가 똥겜 준 것 같다. 아니요, 이거 갓겜이에요. 국산 갓겜. 네, 크롬 아니 그 뭐냐 코롬 원이죠.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위쪽으로 가야겠구나. 저장이나 해. 알겠습니다. 반달곰탱이님 당장 사진 보내세요. 이용. 아 이쪽 안 돼. 어 아니고. 들어가요. 자 여기서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아래로 가자. 아이 뭐야 여기 길 왜 이렇게 복잡해. 위로 가. 헤 여기도 그거야? 아 숨겨진 길 있는데네. 귀찮게 한다 진짜. 어 뭐야. 아 여기 어떻게 지나가라고. 이거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가라. 이거는 네 정신 나간 짓인 것 같고요. 네, 돌아갑시다. 이거 돌아가가지고 광석 사와야 돼. 광석 사와야 돼. 안 그러면은